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EPL 같이 큰 것들이 걸려 있는 곳에서 심판들이 비교적 공정하게 하는 거 공정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EPL 볼 때마다 나는 심판에 100% 동의하지는 않거든. 내가 이제 최근에 그 다양한 좀 바뀐 룰들을 잘 모르는데 뭐 파울이라든지 그다음에 VAR 판정 이런 것들 과정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 특히 그 축구에서 옵사이드 룰을 정할 때 우리 편이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편의 한 선수가 수비보다 뒤쪽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뒤쪽에 있었는데 공격에 가담하지 않으면 옵사이드에서 제외가 되죠. 저는 그런 게 되게 이상해요. 왜냐? 수비 입장에서는 풋백 라인이든 이런 라인을 수비는 옵사이드라는 룰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랫한 라인을 구성을 하는데 상대에서 어떤 특정 선수가 공이 그 상대 수비수보다 뒤쪽에 있으면서 그 플레이의 공격에 골 득점이 되는 순간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에서 제외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제 상식으로는 공을 차는 순간에 그 선수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비에게는 체킹 대상이 돼야 돼요. 공격하는 사람은 의지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선수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비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포메이션과 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그 선수가 상관없이 저기 뭐지? 거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공격에 가담하지 않으면 옵사이드가 아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골대에 등을 쥐고 있어서 앞쪽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공을 오바이드 킥으로 할 수도 있고 뒤로 넘기는 거. 힐킥으로도 뒤로 넣을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골대에 등을 쥐고 있다, 등을 쥐고 앞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 자체가 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게. 그게 제일 저그뭐 현재 옵사이드에서 불만이고 두 번째 또 옵사이드 관련된 건데 지금 EPL만 보더라도 옵사이드가 맞으면 바로 길을 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그 수비수들이든 모든 다른 선수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 할수 해서 플레이를 멈춰야 되는데 상대가 공을 잡고 나서 골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거나 골안 들어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판정을 하게 되잖아요. 골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골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을 거면 미리 불어도 상관없는 거죠. 만약 골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다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골 넣어놨는데 골 넣는 동안에 다른 우리 편의 수비수들은 그 골을 막기 저지하기 위해서 수비수들은 모든 액션을 할수 있는 액션 다 취한다 이거야. 근데 룰을 진작에 적용을 하면 그런 수고를 번거로운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수비수들이 공격수가 넣고 싶으니까 지가 앞에 나가서 뭔 지랄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걸 빨리 풀어주지 않으므로 안음으로써 수비수들은 쓸데없는 뻘짓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빨리 판정을 안 해줘서 내가 보기엔 업사이드야. 수비수 입장에서는 업사이드면 업사이드 룰을 바로 풀어주면 그 다음에 플레이를 중지를 하고 다음 저기 뭐지?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침투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놈은 불지 안 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또 쫓아간다 이거야. 근데 태클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지. 보면 부심 옵사이드 보는 게 너무 실수가 많지. 그 실수가 많지. 실수가 왜냐면 킥을 하는 순간의 위치와 공격수상 우리 어떤 선수의 공격 침투의 움직임을 보는 거리 좁은 거리에서 움직여주면 판단하기가 쉬운데 공이 차여지는 순간에 위치와 공격수, 옵사이드 지점의 위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눈에 다안 들어오잖아, 동시에. 그러면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죠. 보면. 계정투님, 옵사이드로 휘슬 빨리 불어버리면 수비 입장에서 빨짓을 들어야겠지만 오심이 되었을 경우 공격수 입장, 물론 그것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충분히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축구의 룰의 모든 동작의 움직임을 인간이 정확하게 판정할 수가 없어요. 저게 파울이다, 아니다. 서로 상호 파울이다.
예를 들면 농구의 오펜스 파울이나 디펜스 파울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심판을 본다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을 본다 대신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한다고 하면 축구라는 경기에서 개인이 기술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 똑같이 축구도 실수를 범해요. 심판도. 그거는 경기의 일부예요. 그거를 없애자는 거지. 왜 없애자고 점점점 그런 추세로 가느냐. 비즈니스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로 아까 누가 준이가 얘기했나? 토토. 외국에는 엄청나죠. 베팅이. 베팅 사이트들이. 그런 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큰 돈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임태준님. 골키퍼 보는데 상대편 프리킥 차는데 업사이드 위치에서 골키퍼 발 앞에 시선박이 하더니 차는 순간 피하더니 공이 가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프레이 관여한다니까. 키퍼든 누구든 그 어떤 선수가 그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아니 그 상대가 뒤쪽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옵사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공 침투가 되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고 라인을 형성을 해서 하는 건데 등을 쥐고 빠져나왔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딱 움직이는데 공은 박스 안쪽에서 공이 움직인다 그러면 공이 10m를 이동하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0.12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수비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얘가 공격에 가담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뒤에 쳐져 있는 애가. 그래서 그 룰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옛날부터 그 룰은 저 대기할 때 제가 글도 썼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옛날에.